최근 벌어진 KT 인터넷 먹통 사태로 가입자는 평균 1,000원, 소상공인은 7, 8,0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으로 보상 기준을 잡았다는 설명인데 형식적인 적선 같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KT는 이번 사고가 피해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못 미치지만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KT가 내놓은 보상액은 일반인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발생한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11분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5만 원의 요금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1천 원. 소상공인은 8천 원 정도를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천 원은 사실 뭐 무슨 적선 아저씨 이렇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보상이라기보다 그냥 형식상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KT는 보상금액 총액으로 350억에서 400억 원가량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아연 화재 당시 하루 넘게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상했던 총액 400억 원과 비슷합니다. 당시는 서울과 경기 일부 가입자만 피해를 입었는데 일반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1만 2천 명에게는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KT가 보상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과거 보상금액의 총액에 맞춰 보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선의 나름대로 기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는 이번 먹통 사태의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 있다며 협력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